호주에서 보면 그 호주 정치인들 조그만 부적에도 막 호주 국민들이 난리거든요. 그쵸. 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CEO 13혁명, 19혁명이 엄청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이거는 맞아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스케일도 그렇고 또뭐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예. 국가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혁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없는 것 같고 더 있어야 돼요. 더 아니, 있고. 그리고 제 정신줄이 바로 박힌 공무원들이라면 던지고 나와야 나와야 됩니다. 되죠. 나와야 됩니다. 문재인한테 이제 같이 엮여가지고 욕적으로 몰리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양심선언을 아이, 그럼요. 하고 다 양심 나와야 되는 거죠. 선언하고 저 문재인은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말아먹는, 팔아먹을 데도 없어. 나라를 말아먹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역적 중에 역적인데 공무원들이 거기 들러붙어 있다가 괜히 그한 칼에 가지 말고 아니, 향 나와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저는요, 우리 이 정부가 완전히 좀 패거리, 이 조폭 깡패 정부 원래 같아요. 공산당은 깡패입니다. 나 정말 이해가 할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죠? 국민들이,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이미 공산당화된 거 공산 아니에요? 됐죠, 예, 됐는데 됐죠. 국민들은 주사파가 그 깡패 집단이지 뭐왜 공산당 깡패들이지 뭐죠, 정말 이해를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 수준에 맞게 그 정부를 가진다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을 절대 좀 받지 말고, 좀 우리의 그 자유, 민주, 자유가 있어야 민주가 있는 거지. 그럼요, 그럼요. 좀, 그 자유 활동을 좀 애국적인 행동을 좀 보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정말 바다 건너 저 남구 남반구에 남미 있는 쪽에서. 정말 지구의 반대쪽에서 이렇게 정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시는 우리 신숙희 교수님이자 또 작가님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Y를 알면 영어의 답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답을 몰라서 너무 헤매고 있잖아요. 예, 자유와 개성이 넘치는 호주에서 예, 선진 문화 한국을 꿈꾸며 정말 애국자십니다. 이 책을 보니까 그 애국적인 마음이 그냥 줄줄이 그냥 넘쳐요, 여기 제가 수개표하면 안 된다. 넘쳐요. 그 다음에 또 내각제가 전자 개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예, 맞아요. 또 내각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뭐 그런 것들을 호주 정치에 비교해서 많이 해놨어요. 호주는 내각제입니까? 내각제인데 지금 지난 6년간 수상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세 번, 네 번.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정치가 개판입니까? 예, 개 그런데도 국민들이 워낙 정치가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북한이 없잖아요. 예. 한국은 저 북한에 간첩들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게 정치가 개판되면 그 틈을 타가지고 저 살인 악마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지금 들어먹으려고 또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호주는 거기 뭐 누가 들어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Y를 기억합시다. 아, 저게 또 이제 댓글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시면.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많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일단 어떤 그 위치를 잡은 사람 제1야당, 그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니까 그렇죠. 제1야당 위주로, 그 다음에 정강훈 목사가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네. 그분의 개인적인 약점이 좀 있어요. 제가 봐도 네. 그거를 컨트롤해서 이 세상 사람치고 뭐 약점 없는 사람 약점 어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 윤석열 검사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그렇죠. 우리가 한교안 대표님 뭐 이렇게 믿고 믿고 예, 밀어줘야 되고요. 믿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냥 우리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토술래같이 말해도 비단같이 포개어 두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줄이고 이해를 넓히자. 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에, 지금은 국가가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죠. 비상사태니까. 비상사태인데 야, 네 코가 조금 더 높니? 뭐네 코는 조금 더 낫니? 이런 거 같고 자꾸 타박하다 보면 정말 국가가 위험에 빠지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저는 누구든지 우파 지도자 없다고 그런 그 말. 왜 없어요? 예, 많이 있어요. 아니, 한교환 정도면 충분한 우파 지도자죠. 네. 뭐, 총리도 하셨겠다. 대통령 고난대응할 때 뭐, 네.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라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이 뭘, 뭐, 그 이상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면 되는데요. 예, 저는, 하지 예. 하는 걸 시민단체가 해주면 되고요. 같이 공조해서, 같이. 그 뭐, 예, 자기들 막, 자기 그 이익에 조금 안 맞으면 막 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교안 대표님 정도면 저는 충분한 우파의 지도자이시고, 예. 대통령을 하신다 그러면 문재인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보다는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뭘 자꾸만 더 좋은 거를 찾아요. 네. 그러다가 진짜 나라 망해요. 네. 예? 지도자를 존중하는 그럼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종강욱 목사님도 훌륭해요. 네. 종강욱 목사님, 내가 진짜 그 시극선언을 했는데 네. 빨갱이들이 나도 가서 지지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빨갱이들이 나를 막 엄청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뒤져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김어준, 주진우 아주 그 낙검수의 그 대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나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정강은 목사를 씻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들었죠. 들었는데 내가 그때 탁 쳤어요. 정강은 목사님 이긴다.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예, 지도자다. 네. 우파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사람이 다 지르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기 욕심입니다. 예? 그렇죠. 성욕, 네. 물욕, 예? 하여튼 욕심입니다. 그거 욕심을 못 다스려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랑 싸우다가 뭐 매맞아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못 다스릴 때 무너지는데 이분이요. 그동안 그거를 엄청나게 잘 관리해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빨갱이들이 말하더라니까. 네, 네. 김호준이하고 그 저기 뭐야 주진우 뭐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 그 빤스 먹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덧 먹은 건 없어요. 그리고 여자 관계가 깨끗하대요. 곧다리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뭘 캥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옥 갈 각오를 하는 거예요. 감옥을 가도 우리가 좀 깨끗한 항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여자랑 뭐 하다가 감옥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돈 먹다가 감옥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뭐 내란선동 웃기고 있어요. 내란선동의 선임자는 문재인이에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지 않으면 횃불 들고 청와대 쳐들어가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충분히 돈 욕심 내도 돈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안 가지고 못 가지는 거 하고 안 가지는 거 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 자기 관리를 해오셨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하고요. 저기 종강훈 목사님, 한교안 대표님, 네. 예, 그 외에도 뭐 많아요. 아니, 제갈량, 목수가 셋이면,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이보다 낫다 그러는데,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 팀워크 아주 좋아요. 아예 그렇죠. 김문수 지사님. 한교안 대표님도 얼마나 깨끗한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간.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우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말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저 빨갱이들에 비하면. 네. 아이고, 그 문희상이만 하겠습니까? 네. 아, 문희상이 뭐예요? 맞습니다. 지 아들 그거 꼭 지었고 주겠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날치기 하고 말이야. 그런 인간보다는 훌륭하지 않습니까? 뭘 무슨 지도자가 없다고 그래요? 지도자가 있고도 많지.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걸을 수가 걸을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맞아요. 너무 지도자가 많으니까 네. 걸을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네.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한 사회주의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깨뜨리고 계시는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계의 지도자고, 그죠? 예, 예. 미국이 지금 다 하니까 지금 되는 거지. 지금 세계가 전반적으로 우편향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 우편향이 되고.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 이제 바로 오려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잘 될 거로 봅니다. 아니, 이때까지 역사의 광화문에 주말마다 그렇게 인파가 모여서 예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럼요.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행동을, 애국을 행동으로 하면 돼요. 자기가 맞습니다.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좀 기부하고, 예. 또 이제 또 집회 나올 사람은 나오고, 말 없이
불평하지 말고 자기가 행동을 어떻게 위에 사람을 도와주고 각자 시민단체에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 그럼요. 아,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콜라보레이션. 코퍼레이션, 그죠? 콜라보레이션.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안에서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우리 교수님, 책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무슨. 아니, 나는 내가 너무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와이를 알면 영어의 답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신숙기 교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개성이 넘치는 호주에서 선진 문화 한국을 꿈꾸는 아주 정말 대단한 애국자 우리 신숙기 교수님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오늘 정말 좋은 그 성탄 보내시고 또 그 새해 이제 얼마만 남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연말 시안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김정은이가 보낸다고 그랬는데 안 보냈어요. 못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우리 시민들이 계속 데모하니까요 지금. 아니 걔가 지금 쫄아가지고 바지에다 오줌 쌌다는 소리 있어요. 네, 계속 데모해야 돼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해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혹시라도 이제 신숙기 교수님께서, 뭐, 이 영어 강좌를 유튜브로 여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가서 구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란 TV에 호주에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통계 나와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유, 감사합니다.